예, 그러면 시장의 방향성 체크하면서 여기에 맞는 투자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 서울 WM센터 김영재 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전망하고 추가 상승을 예상하는 많은 전문가들을 꼽는 게 첫 번째는 이제 외국인들이 계속 사주고 있고 돌아왔다라는 점이고 또 한 가지는 증시 예탁금이 계속 늘면서 이제 사상 최고치까지 올라왔다라는 건데 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또 시장에 대한 앞으로의 흐름들은 그러면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네, 일단 시장은 지속적으로 좋을 가능성은 있는데 그렇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조정이 있을 수 있다는 그런 관점입니다. 일단 코스피는 직전 고점이었던 2460대를 완전히 벗어나서 지금 2550선까지 와 있는데 확실히 박스권은 일단 벗어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박스권 돌파의 가장 큰 주역이 말씀하신 대로 그 외국인 같은 경우가 사실 적극적으로 매수를 했는데 특히 뭐 전기전자 대형주 위주의 그런 적극적인 매수가 나타나면서 사실 지수가 많이 상승했는데 그런데 문제는 실질적으로 일선에서 투자하시는 분들은 지금 체감 지수는 아직까지도 박스권 고점 수준에 있지 않겠느냐라고 저는 판단하고 싶다. 왜 그러냐면 일단 외국인의 매수가 특정 업종에 집중되는 점도 있고 네. 여기에 코스닥은 또 상대적으로 약세를 좀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뭐 포트폴리오 구성상 코스닥 종목들이 개인 투자자들은 좀 더 많지 않을까라고 보여서 계좌 잔고 역시도 사실 9월에 최고점을 찍었다면 아직까지 그 고점까지는 못 가신 분들이 제 고객들에게는 좀 말씀드려서 아직까지 체감 지수는 지금 이렇게 박스권 돌파를 못했지 않겠느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좀 지수 상승이 좀 쉬어갈 수 있는 그런 몇 가지 요인들이 지금 감지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가장 큰 첫 번째 요인으로는 일단 뭐 외국인의 매수 강도가 조금씩 약해지는 모습이 요 며칠 좀 파악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11월 들어서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그 한 5조 2천억에서 3천억 가까이 순매수를 하는 모습인데 지금 오늘 포함해서 3거래일 연속으로 계속 매수는 하고 있지만 이틀 전에 660억, 그다음에 어제 1,050억,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2,300억대 수준의 지금 매수세가 지금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 강대가 좀 약해지고 있는데 이 원인은 아무래도 뭐 국내에서 뭐 코로나19 그런 얘기도 있지만 환율이 좀 단기적으로 볼 때는 지금 18일 날 그 1,103원을 지금 딱 때를 기록한 이후에 조금씩 좀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이게 추세적으로 지금 하락이기 때문에 뭐 단기 반등일 가능성이 더 높지만 그래도 그런 면에서는 외국인들이 조금 매수 강도가 좀 약해지고 있다는 점, 요 점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잠깐 말씀했지만 코로나19의 국내 그런 확진자 증가세가 상당히 지금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차 대유 유행 가능성도 지금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투자 심리가 좀 쉽게 베팅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으로 지금 진행 중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러한 것들을 좀 참고해 본다면 지금 현 지수대에서 뭐 박스권으로 다시 회귀한다 이런 얘기까지는 아니겠지만 기간 조정이라도 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좀 있는 그 구간에 지냈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또 사실 좀 신경 쓰이는 부분이 또 뭐냐면 지금 뭐 많은 전문가들 아니면 일선에서 투자하고 계신 분들이 내년 시장에 대해서 너무 지금 좋게 보고 계시는데 일방적으로 이렇게 또 좋게 보는 경우에는 또 시장은 또 반대로 가는 경우도 항상 경험을 해본 것이 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좀 어떻게 좀 참고를 하셔가지고 좀 내년 시장이 뭐 100% 좋다 뭐 이렇게까지 접근은 안 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러 포인트를 짚어줬는데 그 코로나19 확산세가 좀 심각해지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근데 다만 코로나19가 처음 그 시작되고 심각해졌을 때 그 상반기대로의 투자 전략을 또 똑같이 적용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좀 시장 자체도 많이 변했고요. 이런 재확산에 대해서는 그러면 시장 대응을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네, 일단 이번 재확산이 코로나19가 거의 종식되기 직전에 마지막 대유행일 가능성이 좀 있다는 점을 좀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아직까지 뭐 재확산이 정말 우리 국내에서 대유행으로 번질지는 아직까지도 예단하기 어렵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뭐 전반적으로 수혜를 받았던 코로나 수혜 업종에 대해서 지금 또다시 뭐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야 된다 이런 관점은 아닐 것으로 일단 볼 수 있겠고요. 그렇지만 혹시라도 우리 그 방역 당국의 약간 허점이 나타나면서 좀 일일 확진자 수가 좀 크게 증가하면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소위 뭐 선진국처럼 확진자 수가 뭐 수천 명 이상 이렇게 나오는 그런 구간에 진입한다면 이것은 또 다른 시장 국면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좀 더 다시 생각해야 되겠지만 아직까지는 그렇게 크게 염려하실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라고 일단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번에 이 기회를 좀 이용해서 좀 추세가 많이 꺾인 종목들이 사실 대다수 종목들이 코로나19 관련해서 많이 좀 추세가 꺾인 종목들이 많은데 반등시마다 현금화 전략을 해야 된다라는 기존 관점을 좀 유지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번에 약간 좀 시장이 주춤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11월 초에 그 백신과 관련해서 급등을 했던 이른바 컨택트주들, 소외주들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저점 매수할 수 있는 그 기회로 좀 삼으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어서 이번에 만일 시장에 이런 코로나19가 더 유행하는 모습으로서 주춤거린다면 언택트 비중 축소, 컨택트 비중 확대로 접근하시는 것이 좀 더 수익률 제고에는 유리하지 않겠느냐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언택트는 비중 축소하고 컨택트 비중 확대 얘기를 해주셨어요. 여기들도 여러분들 투자 전략에 잘 녹이셨으면 좋겠고요. 또 이슈 있었던 거 하나 여쭤보자면 어제 그 지스타 2020 개막을 했는데 물론 당연히 언택트로 이제 진행이 되고 평시 같았으면 이제 게임주와 관련된 분명한 모멘텀인데 아무래도 좀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평년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얘기는 덜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와 관련해서는 그러면 게임주 전략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지스타 하면은 사실 매년 화려한 개막과 대규모 그런 청중들 관람객을 동원했던 그런 큰 이벤트였는데 네. 올해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해서 지금 온라인 언택트로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좀 썰렁한 면이 좀 없지 않다라고 보고 있어서 예전에 비해 관심도도 좀 낮은 상황이다. 그래서 리포트도 그에 관련해서는 거의 작년 같으면 그런 리포트 뭐 참관기 그런 것도 왔는데 맞아요.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뭐 어차피 지스타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되지만 예전처럼 새로 나오는 신작을 지금 확인하는 이벤트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나마 좀 지금 계속 이제 얘기되는 것들이 지금 사전 예약 300만 명을 확보한 지금 올해 이번 달에 지금 출시 예정인 위메디의 미르 4 같은 종목 그런 게임들 그리고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엘리온이라는 게임이랑 오딘을 들고 일단 이번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네오위즈 같은 경우 내년 상반기 출시 예정인 블레드 언리시드라는 그 PC 버전을 출품을 했는데 일단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선별할 필요는 있다. 왜냐하면 게임 업종 같은 경우는 사실 언택트 업종으로 좀 더 분류가 되기 때문에 예. 올해 사실 좀 수혜를 본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내년에 코로나가 바로 종식되는 것이 아니라 하반기나 뭐 후반기쯤 종식될 가능성이 있어서 아직까지 뭐 그에 대한 수혜가 뭐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겠지만 가치주가 많이 상승하는 그런 모습에서 게임주들이 뭐 동반 상승한다 이런 것까지는 좀 상상하기 힘들고 오히려 좀 소외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 게임 업종 애널리스트들은 올해 지금 이렇게 커진 게임 시장에서 신작이 없었는데 내년에 신작 모멘텀을 받아서 이익이 훨씬 더 많이 난다 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사실 어떻게 그렇게 진행될 것인지 항상 게임의 그런 매출이 증가하는 요인으로만 작용할 것인데 대해서는 좀 더 시간이 좀 경과해 본 이후에 좀 차근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접근에는 좀 신중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 결국 종목 선정의 기준은 내년 신작 모멘텀을 보유한 그런 업
종목으로 한해서 좀 접근을 하셔야 되는데 여기에 그 수급 동향도 좀 철저히 분석을 하시면서 좀 참고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많은 증권사들이 탑픽을 NC소프트로 꼽고 있는데 저희가 볼 때는 밸류에이션이 과거 대비는 조금 더 비싼 것 같아서 오히려 지금 접근을 꼭 하셔야 된다면 오히려 좀 예전에는 좀 안 나갔지만 이제 좀 더 개선되는 그런 턴어라운드 종목을 좀 찾으시는 게 좋다. 그래서 이번에 그 지스타에도 출품한 그 위메이드가 지금 보니까 일단 추세가 상당히 좋습니다. 근데 그다음 기간 수급도 상당히 좋고 해서 좋은데 지금 꼭 살 시점은 아니고 눌림목에서 한 42,000원, 43,000원 수준에서 잠깐 접근을 해볼 가능성은 있는 종목이 아니겠느냐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게임주 내에서 위메이드 얘기를 해줬는데요. 그 앞에 조건이 붙었습니다. 접근을 꼭 해야 한다면, 그러니까 게임주를 꼭 사고 싶으시다면 위메이드가 그래도 좀 좋아 보인다. 다만 눌림목 매수 관점 다시 한번 견지를 해주었고요. 앞에서 저희가 어떤 운송업 그중에서도 해운 얘기를 하긴 했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HMM도 물론 뭐 궁금하긴 합니다만은 대한해운이 이달 들어서 87, 88% 그러니까 차트 보면 그냥 수직으로 섰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해운업 전반에 대한 이야기들과 이 종목 얘기도 잠깐 분석을 해주시죠. 네, 일단 대한해운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벌크선사인데요. 뭐 벌크선이라는 것은 아무래도 컨테이너는 이제 제품을 운반하는 것이라면 벌크선사는 자원, 제품을 만드는 자원들을 운송하는 그런 선사입니다. 뭐 석탄이나 철광석 아니면 석유, 뭐 LNG 등이 이렇게 포함되는데. 근데 대한해운 같은 경우는 스팟에 노출되는 비용 그런 비중보다는 주로 이제 기업이 이제 전기선으로 계약을 맺어서 지금 운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운임에 대해서 그런 스팟 운임에 대한 대한 그 노출도가 크지 않아서 안정적인 수익을 낸다는 그런 장점이 있는 그런 선사입니다. 따라서 지금 글로벌하게 진행되고 있는 컨테이너 스페이스 부족과는 좀 거리가 먼 회사인데 근데 왜 갑자기 급등을 했느냐라고 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그 최근 급등은 워낙 그 급등 이전에 좀 저평가 상태에 오래 놓여 있어서 그 에너지가 이번 그 시황이 좀 좋아지는 것을 틈타서 상당히 이게 분출이 된 것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전에 한 1,600원 수준이었을 경우에 지금 PER로 보면은 한 6.3배 수준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내년 기준 실적 기준인데요. 지금은 지금 PER 한 11배 수준까지 올라와서 제가 보기에는 약간 좀 고평가 수준에 있지 않겠느냐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해운의 급등을 보면서 좀 생각해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왜 해운주가 그러면 급등을 했느냐 아니면 운송주도가 급등했느냐를 보셔야 되는데 그건 아무래도 운임이 상승했기 때문입니다. 운임이 상승한 것은 결국 지금 어떤 제품을 구매하려는 수요가 많아서 아무래도 이게 지금 물동량이 좀 많아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코로나19를 지금 이 시대를 겪으면서 약간 좀 보복적인 그런 소비가 갑자기 크게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요거의 특징이 뭐냐면 지금 고급화, 개인화가 그런 특징인데 그래서 그런지 여행을 가더라도 가족끼리 가면서 뭐 SUV를 산다든지 예. 그리고 집에 좀 투자하는 럭셔리 가전, 그다음에 주방 가구, 헬스 기구 등등이 지금 상당히 좀 각각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예. 결국 이런 것도 본다면 알겠습니다. 네, 고급 가전, 가정차, 뭐 자동차 부품주에 대한 그런 좀 이렇게 관심을 가져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시간 관계상 대한해운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의 포인트들 함께 짚어봤고요. 유진투자증권 서울 WM센터 김영재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여기서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죠. 끝까지 마무리 잘하시고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